안녕하세요. 익산사랑TV 운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군산시 나포면 금강을 바라보는 봉화산 자락 아래 인공 연방죽을 품은 농막 있는 전답 소개해 드립니다. 논에 직접 연을 식재하여 조성해 놓은 연방죽을 따라가며 나무, 잔디, 꽃나무 등 조경 상태와 주변 환경 살펴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전답 합쳐 총 1137평 규모입니다. 인공 연방죽, 농막, 석축, 잔디밭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뒷산 둘레길 약 40분 코스를 조성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산 아래에 있지만 남쪽을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충분하고 넉넉한 햇볕의 양 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초록 빛깔들의 향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규모가 꽤큰 연방죽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농막의 내부입니다. 신고 사용 중인 상태로 내부 구성은 화장실, 싱크대, 휴식 공간, 그리고 멋진 공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화산 자락 아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입니다. 직접 식재하여 키운 연밭은 명품이라 부르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공방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농림지역 답 879평, 보존관리 1459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집둘레 산으로 산촌내 조성되어 있으며 산에 오르면 금강의 낙조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영상으로 주변 풍경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유튜브 촬영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